안녕하세요. 영화 동주에서 송몽규 선생님을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저희 동주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송몽규 선생님의 친조카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으로 써주신 소중한 편지를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몽규의 친조카 송경옥입니다. 먼저 영화 동주를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짧은 생을 꿈속의 별처럼 반짝이며 시대의 아픔에 최선을 다하고 떠나간 저희 큰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영화 동주를 만들어주신 이준익 감독님과 박정민님, 강하늘님, 그리고 출연해주신 모든 배우분들, 제작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송몽규 큰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아쉬운 일이지만 사실 큰아버지가 남기신 많은 글들과 자료들은 집안의 갑옷처럼 보관되어 오다가 북한이 정권을 옹립하던 시기 반대파에 대한 잦은 숙청과 가택수색이 수시로 자행되자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인 저의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어 큰아버지의 대성중학교 시절 앨범과 사진 몇 장만 남기시고 자료들을 모두 뒤뜰에서 불태우셨습니다. 그때 남겨두신 앨범과 사진 한 장은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가지고 와 연세대의 윤동주 기념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이주하신 것은 함경북도 웅기군이 본적지셨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1945년 그해 일제가 던지고 간 소이탄에 막내 아들마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에게 두 아들을 그것도 한 해에 이르신 할아버지는 원한이 사무치셔 나라가 독립했는데 왜 남의 나라 땅에 살겠냐시며 가족들을 데리고 고국이면서 고향이었던 웅기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할아버지가 바라던 그런 고국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만 알고 있던 큰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일화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시며 늘 외지로 다니셨는데 한 번은 열차표를 구입하지 못하고 기차에 올랐는데 검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총명하시고 임기응변에 능하셨다는 큰아버지는 팔을 차창 밖으로 들이우고 주무시는 척 하시다 일경이 어깨를 흔들자 엄청 놀라시며 당신이 그렇게 흔들어대니 놀라서 차표를 떨어뜨렸다 라고 말해 위기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깊은 밤 외지에 나가셨던 큰아버지가 집 뒤쪽 쪽문을 여시고 문득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며 무릎을 꿇고 앉으시어 일본 경도 제국대학에 유학을 가게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반일 감정이 강하시어 교사를 하시면서 일본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웬 일본이냐며 무척 반대하셨습니다. 이미 감옥에도 다녀오고 요시철이니 원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우러 하느냐, 그리고 위험할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때 큰아버지는 결연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칼을 내려놓으시며 아버지, 나라를 잃었는데 내가 수양을 하고 민족이 수양을 해 독립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고 하시며 허락을 안 하면 자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완고한 의지에 할아버지께서는 네가 간다고 해도 학비를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니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신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 지인들과 인척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일본 유학을 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그 모든 자금을 집안의 도움 없이 거의 혼자서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사촌형이신 송원규가 많이 도왔고 또 외가인 윤동주 시인 집안의 도움도 있었으며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또 큰아버지를 도운 숨은 조력자가 있었으니 그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아버지가 떠나시고 해방이 된 후 얼마 지나 아주 세련된 젊은 여인이 옌 일곱 살 된 사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송몽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며 이미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더니 묘소를 찾아가 슬프게 울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왔다고 했는데 부잣집 귀한 따님 같았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진 분명 몽규의 일본 유학 자금을 대고 몽규와 사랑을 나눈 인연이었겠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몽규의 자손일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냈는지 너무 큰 후회를 하셨습니다. 분명 큰아버지인 송몽규는 평범하지 않은 너무나 총명하시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시신을 찾으려 일본으로 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겪으셨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고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시기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 시신을 화장하려면 보름을 기다려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를 감옥에서 많이 보아왔던 한 일본 여 간수가 찾아와서 슬피 울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일본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화장터에 얘기를 해주어서 바로 화장을 하여 모셔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의 나라에 내 뼛조각 살 한 점 남기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던 큰아버지, 정말 유족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이 나라의 귀한 인재였는데 잔혹한 일제의 만행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너무나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송몽규 서거 71주기 추모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이름을 추억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영화 동주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엄청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족의 마음을 대변하여 인사드립니다. 끝으로 송몽규 큰아버지가 생전에 쓰셨던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한 편의 시를 읊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송몽규 유가족 일동. 하늘과 더불어 꿈별 송몽규. 하늘 얽히어 나와 함께 슬픈 조각하늘, 그래도 내게서 온 하늘을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푸름이 깃들고 태양이 지나고 구름이 흐르고 달이 엿보고 별이 미소하여 너하고만은 너하고만은 아득히 사라진 얘기를 되풀고 싶다. 오 하늘아, 모든 것이 흘러 흘러갔단다. 꿈보다도 허전히 흘러갔단다. 괴로운 사념들만 뿌려주고 미련도 없이 고요히 고요히 이 가슴엔 의욕의 잔해만 쓰디쓴 추억의 반추만 남어 그 언덕을 되씹으며 운단다. 그러나 연인이 없어 고독스럽지 않아도, 고향을 잃어 향수스럽지 않아도, 인제는 오직 하늘 속에 내 맘을 잠그고 싶고 내 맘 속에 하늘을 간직하고 싶어. 미풍에 웃는 아침을 기원하련다. 그 아침에 너와 더불어 노래 부르기를 가만히 기원하련다.